LG 상대 위닝 시리즈 장정서 감독 선발 한현의 피칭 좋아왔다. 넥센 히어로즈 오른손 언더핸드 한현희. 뉴스 1 유승관 기자. 서울 뉴스 1 이재상 기자은 선발 한현희가 잘 던져줬다. 장정성 넥센 히어로즈 감독이 LG 트윈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선발 한현희를 칭찬했다. 넥센은 2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KBO 리그 LG와의 경기에서 9-4로 이겼다. 전날 패배를 설욕한 넥센은 개막 후 홈모연전에서 3승 2패가 됐다. 반면 LG는 1승 4패로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했다. 넥센은 7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민성이 1회와 3회 각각 2런포와 3점 홈런을 때려내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민성은 4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선발 한현희도 5이닝 7피 안타 1볼넷 뒤탈삼진 2실점 2자책점으로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장 감독은 경기 이후 홈모연전 마지막 경기를 이겨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었고 승리 기운을 주말까지 이어가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그는 시즌 처음 선발로 나간 한현희의 활약이 좋았다. 공격에선 김민성이 연타석 홈런 등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고 엄지를 세웠다. 지난해 선발과 불펜을 오갔던 한현희는 올해의 선발을 꿰찼고 이날 처음 마운드에 올라 준수한 피칭을 보였다. 직구 최고 147의 직구를 앞세운 한현희는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통해 LG 타선을 2실점으로 막아냈다. 첫 등판에서 승리를 수확한 한현희는 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수비수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며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 제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수비를 믿고 던졌다. 첫 승을 했는데 올해도 아프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